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0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을 다시 방문해서 그동안 변화된 농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오가피 농장이 변화하는 과정을 사계절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가 다섯 개 여서 오가피라는 이름이 지어진 특이한 식물이죠. 잎사귀의 모습은 산상과 닮아서 매우 혼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상과 같은 과에 속하기 때문에 맛과 효능에 있어서 산상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가피는 원래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식물이어서 재배하기는 쉽질 않죠. 왜냐하면 이 오가피에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소 습지이고 선선한 바람과 시원한 날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집중적으로 재배 하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네, 이곳 강원도 평창은 이런 오가피의 천연적인 성장 조건을 매우 잘 갖추고 있어서 오가피 나무들이 어떤 어려움 없이 모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가피 나무에 대한 자료들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서 여러분은 오가피 나무의 생생한 장면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